안녕하세요. 신디 니트입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작품은 몇년 전에 제가 수면사, 베베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수면사 실로 목도리처럼 그냥 길게 떠서 동그랗게 이은 다음 등 부분만 연결을 해서 저렇게 쉬러브 타입의 가디건으로 된 건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입기도 하고, 일단 목도리처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코를 잡아서 가터뜨기로다 그냥 쭉뜬 거예요. 그게 센치가 여기서 코를 잡은 게 이제 36cm 정도, 36cm 정도 잡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길이는 195cm 정도, 그렇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렇게 뜨시면 되는데, 조금 넓어도 되고, 좁아도 되겠죠? 여기가 36cm 되게 해서 가터뜨기로 그냥 한 195cm 정도 떠서 동그랗게 연결을 한 다음에 뒤에만, 등 부분만 그냥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소매 이렇게 남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외출용보다는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아침 저녁으로 걸치기 좋은 좀 그런 용도로다가 떴고요. 평소에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의자, 등받이용으로 가장 많이 씁니다. 한겨울에 등만 따뜻해도 엄청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무릎 덮개로 쓰게 되면 길기 때문에 발목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온력 엄청 좋죠. 그래서 사무실에서 쓰시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대로 어깨에 걸칠 수도 있고, 활용도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침대 매트로, 조금 크게 떠서 침대 매트나 이불로 써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하기가 편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세탁기에 다른 일반 의류 빨대, 이거는 그냥 막 빨거든요. 그 우리 수면 양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막 빠는데도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렴하기도 해서, 저렴한데 비해 활용도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하나쯤 갖고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하나쯤 떠드리면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이거 그냥 가로 아까 36cm라고 했잖아요. 36cm 정도, 뭐 조금 커도 되겠죠. 그래서 그냥 실 양만큼 길게 쭉뜬 다음에 동그랗게 연결을 하고 여기만 꼬맨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꼬매도 되고 안 꼬매도 되고, 그거는 선택 사항이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실량은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실량은 350에서 360g 정도니까 400g이면 저랑 비슷한 사이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이제 제가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